어쨌든 니트를 다 개켜가지고 넣어놓으면 네. 거기 주름들 다 생기거든요. 맞아요. 예. 십자 주름 특히나. 아, 니트 주름 생기면 그리고 너무 고객님 좋지. 면 소재의 옷들 있잖아요. 면 소재의 옷들이 원래 다림질이 되게 어려워요. 면이라는 소재 자체가. 근데 스팀과 압력이 있으면 훨씬 면이라는 소재도 다림질이 잘 됩니다. 지금 이거 비교 한번 살짝 해보세요. 이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아니 이 예. 얘랑 지금. 그러니까 이건 뭐야? 지금 트신 분들은 어 이쁜데 이거 어. 아니야? 스팀이 오케이. 좋은 건 고객님 원단을 안 가려요. 그리고 패턴, 장식 이런 거 절대 안 가립니다. 그래서 고객님 그냥 스팀 딱 쏘시면서 그냥 살짝 갖다 대시고 그냥 문질러 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뽕이요 세상에 다시 이게 복원이 되는 거죠. 아 니트는 정말 이렇게 얇은 그 옷걸이에다 해놓으면 다 네. 이렇게 되거든요. 어깨뿔 생기거든요. 보통 니트 제품 방송하실 때도 직조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예, 예.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름 자체가 그 직조가 변형이 되니까 주름처럼 보이는 건데.